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놀고, 오늘은 책이고, 내일은 쉬고. 자, 오늘은, 우리 또또 여사의, 어떤, 인척이 되시고, 얼마 전에 제가 뭡니까? 구독자 모임 할 때, 누구보다도 빨리 이렇게 와주셨던, 원주 조금 지나서 횡성이라고 있는데, 아주 수도권하고도 가깝고, 도로도 아주 잘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태백이나 이쪽도 빨리 좀 도로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로가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아주 힘들어요, 아주. 어젠가 댓글에 누가 강원도 첩첩 산골에 도로를 새로 닦느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산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에? 그렇다고, 한 말로, 이쪽에, 우리가 옛날에 동서육축, 하는 고속국도 구간이 있는데, 양양, 서울 양양,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영동고속도로. 그 내려오면 텅 비어서 없잖아요. 경상북도 영덕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외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울진하고 삼척 사이 중간쯤에 고속도로 하나 내려와야 돼요. 영월까지는, 이미 예타 면제로 돼가지고, 고속도로가 신설하기로, 이렇게 지금 설계하고,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왕이면 다홍시마라고 서해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평택에서 삼척 울진 사이로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90km만 더 밀면 되는데, 자, 도로를 옛날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은 고속도로를 처음에 깔라니까 반대하는 게 많았잖아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 차도 별로 없는데 뭔 놈의 고속도로냐? 이래가지고 어디 들어놓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그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70년대 고속 성장을 하고 한 거는 도로가 좋아지니까 물류 흐름이 좋아지고 서울서 부산항까지, 부산에서 인천항까지 이런 식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아니 한 이웃에 이렇게 이웃 마을에 놀러 가려고 그래도 길이 같으면은 몇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서울만 사람 살고 그러면 지방에는 사람을 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구 비례로 하자면요, 강원도에는 도로 한 개도 닦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게 아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또 수도권에서 그나마 관광객들이 오시려면 고속도로가 없으면 요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 좀 추세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고, 고속도로도 없는데 그거 마로 가냐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1, 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5년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동서육축,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 양양. 쉽게 말하자면 서울 강릉.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디야? 광주에서 대구로 해가지고 동해안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여기 청주 쪽에서 쭉 뻗어가지고 영덕까지 쉽게만 동서 고속도로가 또 하나 뚫렸잖아요. 그 중간에는 없어요. 아예 텅 비었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그럼 이게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해안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단계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저 조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에타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그 쉽지 않아요. 아, 강원도 인구 다 해봐야 뭐백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응? 저 대전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고속도로 뭐가 한 개도 없고 국도도 닦지 말아야 돼. 자, 제가 뭐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 저 수도권에만 그 모든 그, 응? 지하철이라든가 뭐 GTX나 뭐 공항이나 이렇게 전부 몰려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걸로 가서 살겠다고 말이지 타도 올라가고 지방은 텅텅텅 비고 있는 실정인데 같이 삽시다, 여러분. 괜히 뭐저 시골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고속도로 닦아봐야 뭐 하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 아니, 아니 할 말로 뭐 전쟁을 하더라도 뭐 물류가 빨리 흐르고 저 빨리 이동을 할수 있어야 이기지. 북한은 그 전쟁해봐야 저 도로가 엉망이기 때문에 뭐 탱크가 저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3일인가 4일인가 걸린대요. 자, 그래서 쓰잘데기 없으니 그만하고 우리 저 태백 근처로 그러니까 영월까지 일단 그 그게 됐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이왕이면은 삼척에서 같이 이렇게 좀 시작을 해가지고 영월 제천 고속도로가 이 개통되는 그 시점에 우리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하나 좀 지나가도록 여러분들 좀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또또 여사랑 뭐 바람도 쐴 겸, 저도 어제도 그 라이브 실방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사실 너무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서 자꾸 쉬라고 하는 사인이 와요. 그럴 때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편안하게 좀 놀다 온다는 마음으로 원주 근처로 오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일만 하시지 마시고 좀 때로는 바람도 쐬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저쪽에 이제 뭐 아침에 밥하기 그러니까 그 우동 한 그릇 끓여가지고 그냥 저 주먹밥 하나 먹기로 지금 했어요. 아이고. 자, 이 옷이 여러분 제가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 자, 이렇게 저 여기다 차 키도 걸고 또 산에 갈때 수통도 걸고 이러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비 오는데 저녁부터 자, 뭐 빈속으로 나갈 수는 없고 우동 하나 끓여가지고 이렇게 저 주먹밥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어디 가다가 뭐 먹을 때 먹더라도 꼭좀뭘 챙겨 먹어야 돼요. 옛날에 그 스물 몇살 시절에 산에 그 약회로 갔다가 젊은 혈기만 믿고 그때 저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갔다가 한번 허기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어디 나갈 때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뭐 요런 그 그래서 이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시는구나. 아니 집착이 아니고 먹어야지 뭘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어디 나갈 때 무조건 내 숟가락에다 먹습니다. 나도 다 저기 주먹밥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맛있지? 내 커피를 타려고 지금
그쪽 주소 있죠? 예. 숙소를 웃다가 문을 입혀주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게 여러분 선대판 주먹밥입니다. 선대판 주먹밥. 홍밥. 그 두 개 먹으면 배불러요. 살이 몇 공기인데 그게. 그리고 콩도 있고 이래가지고 먹을만해요. 콩도 많이 들었지. 또또씨 군침 흘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거 못 먹어요. 현대판 주먹밥. 밥할 시간이 없거나 밥하기 귀찮거나 할 때는 여기 아주 대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맺겠습니다.